더 없어? 야, 88점이야. 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장안의 화제인 챗GPT 다들 들어보셨죠? 저희도 관련해 빈챗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챗GPT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번 주에 그 챗GPT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원래 챗GPT는 GPT 3.5라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그 언어 모델의 후속 버전 GPT-4가 출시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챗GPT도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하여 오늘은요, 이 GPT-4 기반 챗GPT가 GPT 3.5 대비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GPT-4 기반 챗GPT를 체험하 려면 유료 계정 결제한 뒤 채팅창에서 언어 모델을 GPT-4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로선 오늘 기준 4시간에 100개의 메시지만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여튼 GPT 3.5 대비 GPT-4는 대체 뭐가 달라졌냐? 가장 먼저 개선된 건 답변의 정확도예요. 예를 들어 지난 영상에서 GPT 3.5 기반 챗GPT가 뻘소리를 늘어놨던 이 질문, 김정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때문에 일어난 평양 난투극에 대해 말해줘를 GPT-4 기반 챗GPT에 물어보면 아주 정직하게 모른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네요. 오픈 AI 측 설명에 따르면 여전히 정확도의 한계는 있지만 자체 평가 결과 사실에 입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40%가량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오픈 AI에서는 이미지를 인식시키면 이를 해석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능 같은 아주 흥미로운 개선사항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점이야말로 추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지점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아직 저희가 체험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잠깐 스킵하도록 하고요. 이 수많은 개선사항 중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아마 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다국어 정확도 개선. 그냥 질문 몇 개만 던져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치는 사기와 사기 그릇의 차이를 묻는, 즉 동음의어를 묻는 질문에 대해 GPT 3.5 기반 챗GPT는 아는 척을 하지만 GPT-4 기반 챗GPT는 정확히 차이를, 그것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픈 AI에서 측정한 다국어 학습 능력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GPT-4의 한국어 정확도는 약 77%로 GPT-3.5의 영어보다 6%포인트가량 높아진 수치를 보여준답니다. 자, 그렇다면 GPT-4 기반 챗GPT가 한국어로 어디까지 얼마나 가능할까요? 사실 오픈 AI에서 제시한 정확도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시험이 뭔가요? 수능 아니겠습니까? 2023년 수능 국어를 GPT-4 기반 챗GPT에 불려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시가 같은 문학 관련 문제도 잘 풀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사람한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학 지문을 풀게 해보겠습니다. 이황의 도산 12곡을 포함한 3개의 지문을 읽고 이것들의 공통점을 찾는 22번 문제를 한번 풀려볼게요.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와서 일단 저는 지문부터 보던 사람이니까 지문을 읽으라고 시키고 문제를 복붙해서 물어보면 맞나요? 마치네요. 기세를 몰아 다른 문제도 전부 돌려봤는데요. 지문에 이미지가 있는 경우엔 그 내용을 텍스트로 풀어 입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봤습니다. 개발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미지 의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이 정도 어드밴테이지는 괜찮겠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45문제를 전부 풀려본 결과 총 40문제로 맞춰서 88점이 나왔습니다. 야, EBS 성적 분석기에 넣어보니 3등급 상위 17%였거든요. 2023년도 수능 응시자가 50만 8천여 명 정도였으니까 이 인공지능 아래로 대략 42만 1,600여 명의 수험생이 있는 셈이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GPT 3.5 기반 챗GPT로 같은 시험을 치르면 44점이 나오고요. 성적 분석기에 넣어보니 7등급
하위 16%였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던 점은 틀린 문제 중 인간 오답률 1, 2위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17번 문제의 경우에는 GPT-4가 고른 선택지가 응시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고른 선택지던데 이런 걸 보면은 AI가 정말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나름의 논리를 갖고 답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수능 국어를 돌려보니 한국어 이해 능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오픈 AI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추리 능력도 나아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퀴즈를 돌려봤습니다. 2주에 한 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추리 퀴즈인데요. GPT-4를 돌려보기 전에 우선은 어떤 문제인지 와닿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커피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 552 추리 퀴즈 LP판이 알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나의 삼성을 들어보셔서 가도 잠깐만요. 야, 내가 AI보단 잘해야지. 모르겠어. 잠깐만요. 저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를 GPT는 풀었나요? 정답을 맞췄나요? 여러분, 인간은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네, 어쨌건 제가 푼 이 문제는 AI가 정답을 맞힌 문제였는데요. 아유, 어떡하냐. 진짜 큰일이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10문제를 풀렸을 때 이 친구는 무려 4문제를 맞췄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리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는 정확히 정답을 맞히지만 좀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나보다 나. 그럼 문제 말고 글 같은 건 어떨까요? 한창 기업 채용 시즌이 시작된 요즘 한 취업 사이트에서는 이런 이름의 채팅방까지 있을 정도로 ChatGPT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GPT-4 기반 ChatGPT를 이용해 삼성전자 자기소개서를 써보겠습니다. 삼성전자 DX부문 MX 사업부의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다고 가정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서 3번 문항에 대해 쓰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때요? 조금 진부한 소재이긴 하지만 메타버스를 사회 이슈로 골라서 마케팅적인 내용을 잘 녹였는데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낸 노하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선 인재상이나 사업 부문 같은 기업 관련 정보는 따로 찾아서 입력했고요. 직무에 적합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내용에 포함해달라고 입력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AI가 생성한 내용에서 아쉬운 부분들만 조금씩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인상 깊었던 점은 너무 노골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인다던가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 덜 직설적으로 표현해달라는 요구 따위를 정확하게 캐치한다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글을 다듬는 것까지 가능하니까 일부 어색한 연결점들 말고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한글 패치 완료한 GPT-4 어떠셨나요? 이미 출시 전부터 여러 단체와 협업해 GPT-4를 탑재한 결과물들이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GPT-4를 새로운 빙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GPT-4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저희를 또 한 번 놀라게 할지 기대 반 걱정 반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미지 의미 분석 기능이 어떤 식으로 이용자들에게 공개될지 특히나 기대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GPT-4 소식이 있다면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야, 근데 진짜 추리 문제는 충격이네요. 와... 와... 내가 없어지면 안 되지. 근데 없어질 것 같은데?